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등 자원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 축하를 위해 행사장을 직접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모든 면에서 서로 의존하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자연보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구를 살리자면 각국이 공동 운명체라는 정신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 국립공원 등 한반도 자연생태 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공원 활성화, 그리고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분야 최대 국제 행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70여 국에서 만명 이상이 행사 참석 등록을 마쳤습니다. 세계 자연보전 총회는 각국 정부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지구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세계 유산 지정 등도 바로 이 총회에서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총회에서 실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젊은 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총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활발한 토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찾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개막 후첫 공식 일정은 친환경 총회에 걸맞는 걷기 행사였습니다. 30분가량 걷기에 나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며 제주의 자연환경을 몸소 느꼈습니다. 한편 4대강 건설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총회 참석을 막고 이번 총회를 정부 환경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